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 그런가? 난 가족들이 낯설다. 아, 가. 나 아침에 겨우 잠들었단 말이야. 인주 때문에 계속 도망 다녔던 거야, 20년 넘게. 왜 말 안 했어? 진작에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, 임마! 부지런한 녀석, 아침부터, 씨. 맨정신으로 얘기해. 인주한테 들었니? 그 녀석 인간이네. 하도 징그럽게 굴어서 몸 안에 나사가 잔뜩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. 어떻게 얘기해? 아버지는 모르는 여자애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얘가 인주다 쾅쾅쾅 선언하고 갑자기 처음 본 여자애한테 인주라고 정성 쏟는 엄마나 착한 인주 연기하는 그 여자애나 다 미친 사람들 같은데. 우리 식구들 미쳤다고 광고할까? 그래서 도망친 거야. 인주, 만약에 진짜 인주가 살아있다면 말이야. 너까지 미쳐가냐? 여기까지. 지금 이 순간부터 인주 얘기하지 마. 충고도 질문도 다 사절이다. 살아있어. 네 동생. 진짜 인주. 살아있다고. 이렇게 보니 선남 선녀가 따로 없네. 너무 붙어 다니면 안 되겠다. 괜한 스캔들로 피곤해지겠어. 이제 용건 말씀하시죠. 그냥 밥이나 먹자고 불렀다니까. 아, 선 볼래? 너 귀국했다는 소문 돌아서 벌써 줄들 대느라 난리야. 가짜로 만들어진 스펙도 상관없다면 보죠 뭐. 꼭 삐딱하게. 저 녀석이 가끔 대책 없이 굴지? 원래 청개구리처럼 나하고 반대로만 가려는 놈이야. 그래도 지금은 걱정 안 해. 분수 알고 지각 있는 준영이가 옆에 있으니까. 내가 널 친딸처럼 아끼는 건 알지? 그럼요. 호텔 지겹다며 집 렌트했어. 주소 문자로 찍을게. 저녁에 들어가면 될 거야. 준비 끝냈으니까. 고맙다. 고마울 거 없어. 나 네 매니저잖아. 그럼. 유능한 매니저지. 고준영은요? 먼저 보냈어. 일 외에 붙어 다니지 마. 경고야. 그 아이 옆에 계속 있고 싶으면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말고. 신경 끄세요.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젠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서. 이 백설의 아들로 들어올 땐 이 정도 사랑과 관심은 예상했어야지. 눈물이 없네요.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? 앞으로 사랑과 관심으로
잘 지켜보세요.